추모헌시, 아름다운 박수 소리.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생이라서 늘 저 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. 생을 휘감겨온 어둠이 쉬 사라지던가, 이 어둠 속에서 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하나의 업이 된 지 오래다.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사는 이들, 신이 그들을 축복으로 받쳐준 걸까? 박수를 칠 줄 알지만 받아본 적이 없어 박수라는 것이 얼마나 낯선 것인가? 생 자체가 박수와 정반적인 길을 걸었다.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뜻이 아니다.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기적이다. 바람 부는 날, 바람 속에서 났을 때 옷자락이 내는 소리가 우리에게 보낸 박수 소리로 여길 때가 있다. 이렇게 생의 어둠 속에서 별빛이 내는 소리가 우리가 받아보는 가장 아름다운 박수 소리다.